이번에는 방금 소개해드린 창조경제 박람회에 참가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 한 분을 연결해 창업 계기와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나왔던 체온 감지용 유아복을 개발한 엘레멘트의 정인영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 체온을 감지해 색이 변하는 옷, 발상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기존 그 성인용 의류 시장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작 보호하고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할 영유아들을 위한 제품 중에는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아들을 위한 기능성 브랜드를 제작을 함으로써 어떤 틈새 시장도 공략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었나요? 예, 저희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청년 창업이고 또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고질적인 문제인 자금이라는 벽에 부딪혔었고요. 저희는 이것을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타개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려면 회사 운영이나 그 교육에 대한 자금도 필요한데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서 창업까지 할수 있었던 건가요? 지금 저희도 창업하기 이전에는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창업에 대한 어려움 같은 걸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꼈었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이런 청년 창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런 창조경제라는 어떤 모토를 통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정책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시면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혜택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창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지금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출시 후두달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국내가 네. 아닌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저희 제품은 아무래도 원단이라는 소재부터 모든 제조 공정까지 전부 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100% made in Korea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해외 쪽에서 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또 수출을 통해서 많은 양을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원단 산업 혹은 봉제 산업까지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내 판매보다는 좀더 해외 수출 쪽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에 성공한 것은 물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제 물론 만 4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창업을 한 건데 예. 지금 창조경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분명히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도전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갖고 국가 지원 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 박람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기업 엘레멘트의 정인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